자, 우리 8분 사면음도 있고 16분 사면음도 있어요. 4분 사면음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자, 지금 16분 사면음을 읽는 방법이요. 8분 사면음은 이미 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만약 안 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걸 읽는 방법은 먼저 어떻게 될까요? 뭘 해야 되죠? 이 길이가 한 박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얼만큼 해당하느냐가 계산이 돼야 되죠. 그냥 감으로 읽는다?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음악도 머리를 쓰길 좋아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다고 꼭 음악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머리가 안 좋아도 음악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머리가 안 좋으면 진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안 좋아도 이런 걸 하다 보면 또 머리가 좋아져요. 후천적 개발. 후천적인 개발로. 자,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게 길이가 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려면 우리 이 한마디에서 이게 한 박이면 이 한마디에는 이 박수가 총몇 개가 들어가야 되죠? 박수가 4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4분음표라고 했을 때 1, 2, 3, 4. 1, 2, 3, 4. 그죠? 여기가 각각의 숫자예요. 그럼 1 and 2 and 3 and 4 and 되는 거예요. 1 and 2 and 3 and 4 and. 선생님, 이거는 2는 2가 아니지 않나요? 8분음표가 아니니까 16분 3연음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읽는 이유는 처음부터 이걸 못 읽을 테니까. 만약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 필요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걸 못 읽는데 제가 이걸 해봤자 못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뭐 스웨덴 말을 못해. 근데 내가 스웨덴 말로 설명하면 어떡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래서 1 and 2 and 이렇게 8분음표를 일단 읽을 줄 아는 게두 번째 단계예요. 그전 단계는 4분음표로 2, 3, 4. 1, 2, 3. 그 다음엔 8분음표로 1 and 2 and 3 and 4 and. 자, 그러면은 이 길이, 이세 음표의 길이가 뭐랑 똑같냐 하면 8분음표랑 똑같아요. 왜? 이거 이렇게 있는 거랑 요렇게 세 개에 있는 거랑 세 개가 요거 하나에 해당하잖아요. 하나 둘이랑 요렇게 하나 둘이랑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 둘, 요거 하나 둘. 그러니까 아, 이세 개가 다 합쳐지면 8분음표 길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8분음표를 3으로 나눠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읽어보세요. 원앤 따따 어원앤 따따 하루 종일 이걸 해도 견과류를 먹어도 이거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왜죠? 원리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걸 할때 뭐가 이걸 쉽게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냐 하면은 3으로 나누는 건 어려워요. 뭐든지 우리가 홀수로 나누는 건 어렵습니다. 케이크를 반으로 자르는 거, 짝수인 2로 자르는 거는 쉬워요. 왜냐? 정확히 가운데다 자르면 되니까. 4로 자르는 것도 쉬워요. 정확히 가운데다 자른 다음에 이 수직에 해당하게 또 자르면 되니까. 그럼 4개가 나오죠. 근데 3으로 자른다. 어려워요. 자, 잘 모르겠으면 케이크를 잘라보세요. 아직 케이크를 한번 잘라본 사람이 본 적이 없거나 뭔가를 홀수로 잘라본 적이 없다면 지금 이 얘기가 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뭐든지 한번 해보세요. 케이크는 집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원을 그린 다음에 그걸 3등분을 해보세요. 아니면 뭐 직사각형을 3등분 해보세요. 뭐든 다 가능합니다. 직사각형을 2로 나누는 것도 쉽죠. 4로 나누는 것도 쉽고. 자, 그래서 이게 더럽게 어려운 거예요. 왜? 세상에 어떤 것이든 3으로 나누는 건 더럽게 어려우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한 말에 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6으로 먼저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산수 때, 수학 때 배웠죠? 최소공배수, 최소공약수 이런 거 배웠어요? 응, 그때 배운 거죠. 3과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곱해요. 그럼 6이죠. 그래서 한 박을 6으로 먼저 나눠요. 그러면 1, 2, 3, 4니까 1, 1, 2, 3, 4, 5, 6, 3, 4. 1, 1, 2, 3, 4, 5, 6, 3,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이미 우리가 두 번째 박을 6으로 나눴어요. 두 번째 박을 1, 2, 3, 4, 5, 6으로 나눈 겁니다. 다시 말해서 16분 3연음이 총 6개가 있게 나눈 거예요. 3개, 3개 해서 6개. 그러면 그 중에 2, 1, 2, 3, 4, 5, 6, 3, 4. 1, 1, 2, 3, 2, 3, 4. 1, 1, 2, 3, 3, 4. 됐죠? 해결 끝. 자, 그럼 머리를 정리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6으로 나누면 된다. 한 박을 6으로 나눈 다음에 앞에 3만 하고 뒤는 안 하면 된다. 간단하죠? 예. 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냥 선생님이 뭐 이런 식이었어요. 자, 이거 읽어볼까?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원리는 안 가르쳐줘. 어떻게 나누는 건지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그거래.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외워? 그리고 원리를 모르니까 곡의 템포가 다른 곡, 뭐또뭐 어디 이거의 위치가 다른 곡 하면은 그것만 나오면 또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 나는 바본가 보다라고 깨닫게 됐고 저는 그렇게 바보로 되게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잘못된 거죠. 근데 우리 이렇게 알려줘도 이렇게 선진화된 이런 최고의 교육으로 알려줘도 이거를 과거의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처럼 자신의 머릿속에 넣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자기를 바보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러면 좋겠습니다. 자, 됐죠? 많은 연습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